10년기 21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해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내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분개할 때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야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장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레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례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페스토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국께서도잘 아시다시피 나는 미래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페스톤는회심원들과 상의하고 난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번이계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토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토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 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토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위험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토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베스토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입에 담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모든 공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우러 오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많은 주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바다, 곧공해에서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말라버렸고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듯 깊은 물을 가로질러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물이 덮어버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원히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을 질투하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드람 일당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일당에게 붙은 불꽃이 그 악인들을 다태웠습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꿨습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함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공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극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분이 선택하신 모세가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그들을 광야에서 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민족들 가운데 내치고 그 땅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부월에게부터 죽은 것들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이러한 짓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 중재에 가까스로 전염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졌고 이 사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리와 물가에서 그분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곧 가난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부터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 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제약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